한 장이 보통 한 1억 정도 모아야지 뭘 할 수 있다. 근데 경매는 돈이 없어도 좀 할 수 있다고.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. 내 돈이 한 1,6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보통 낙찰가에 한 70%에서 많게는 80%까지가 나온다는 거죠. 집을 파셨다고? 집을 팔았죠. 네. 그러니까 돈으로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도 살면서 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좀 사실 답답하는 쪽의 분들이 이런 이제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에요. 아, 맞아요. 땡겨볼 수 있는 땡겨와야 일단 땡겨놓고 보아라.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. 어쨌든 경매도 재테크잖아요. 그럼요. 보통 재테크에서는 한 장을 모아야 된다, 일단. 그 한 장이 보통 한 1억 정도 모아야지 뭘 할 수 있다. 그렇죠. 특히 부동산 영역은 정말 1억 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. 사실 주식은 몇백, 몇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. 근데 경매는 돈이 없어도 좀 할 수 있다고. 그렇죠.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돈이 있으면 좋죠. 왜냐면 그래도 이왕이면 저는 이제 원체 없이 시작을 해서 없으면 어떻게 돼? 내 종잣돈이 별로 없어. 돈이 내가 진짜 한 1, 2천 밖에 없는데 내가 타워팰리스가 경매 나왔다고 해서 그걸 쳐다볼 수 있겠어요? 없죠. 없죠.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. 경매도 1억 정도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우리가 1억 정도를 그렇게 쉽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? 라는 거죠. 그죠?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더욱 없을 거 아니야. 1억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을 한번 정도는 작은 아파트라도 한번 해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뭐 저처럼 돈이 없이 시작한 사람들,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파트를 보긴 힘들어요. 제 책에도 보면 빌라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일명 썩은 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라 중에서도 좀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, 뭐 서울의 변두리라든지 뭐 수도권의 변두리들은 좀 싸거든요.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가령 그때 당시로는 한 6천, 7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. 이게 싸게. 그러면 한 7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도 한 80% 정도니까 내 돈이 한 1,6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거는 1,600 정도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안에서 경매 물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. 내가 얼마 없는데 수도 뭐 아파트 쳐다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. 경매를 하면 방금 대출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이 대출이 이제 다른 서울은 지금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거예요? 조정 지역이 있고 비조정 지역이 있는데 그 차이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야 여기는 너무 이제 부동산이 너무 들고 날고 뛰고 그래.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가 제한적이겠지만 아, 제재를 해야 되겠어. 너무 위험해. 너무 이런 것들이 하니까 그래서 조정 지역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쪽에서는 웬만해서는 집 사고 파는 거 좀 그만해. 이렇게 해놓은 게 조정지역. 비조정지역은 그 수도권의 변두리인데 이런 데는 거기까지 막 묶어놓으면 이게 경기가 안 돌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사실 그렇게 뭐 투기지역으로 몰릴 만큼 사람들이 막 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비조정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낙찰가에 한 70%에서 많게는 80%까지가 나온다는 거죠. 그게 뭘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? 기본적으로 집. 집은 우리가 아마 이 대출을 갖다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요. 실제 경매로 낙찰이 돼서 이거에 대한 잔금 대출을 우리가 그 빌려준다. 아, 그게 따로 있어요? 경락, 네, 실제 용어가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죠.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우리는 돈 낸 게 10%밖에 없는데 잔금을 한 달 내로 법원에서 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에 대한 잔금을 내라 해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죠. 그거 자체도 성격이 내 얼굴이 예뻐서 나를 70% 80%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 너희 집이 그 정도 이 정도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70%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내가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70%를 미리 그럼요. 땡겨오는 거군요. 그럼요. 거기에 이제 내가 신용도가 되게 좋아. 회사가 뭐 잘 빵빵하게 다닌다든가 신용도가 좋아. 그럼 거기에 한 10% 정도만 더 받으면 그게 이제 80% 90%까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이 또 있으셨다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너무 이제 경매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파셨다고. 집을 팔았죠. 이게 제가 이제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시작을 해서 한 두 채 정도로 낙찰을 받았어요. 받았는데 하나는 한 700만 원, 또 하나는 한 1,2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고 신기할 것 같아요.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까지는 벌어본 적이 단시간에 벌어본 적이 없는데 한 두 달, 석 달 만에
비슷하게 받았거든요, 그거를. 아. 하나는 700이 남고 하나는 1200이 남았어요. 다 세금 빼고 뭐 하고 나니까. 그러니까 돈으로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이게 되는구나. 어? 어,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, 그때 이제 아파트가, 뭐 대출 낀 아파트가 있었긴 했지만, 걔를 팔고, 2,050으로 이사를 가면서, 나머지 돈이 한 1억 정도가, 대출 받고 나니까 한 1억 정도가 생기더라고요. 나머지 이제 보험 약간 대출도 받고,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거 다 끌어당긴 거야. 그래서 한 1억 2, 3천 정도 갖고 본격적으로 네. 시작을 한 거예요. 아.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받은 게 아파트 작은 거 하나, 빌라 두 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그 돈으로. 처음에는 이제 한 세 개 정도를 한 1억 2천 갖고 투자를 해놓으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한데 이게 받기만 받아놨지 팔리지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내 돈 지금 1억 2천 여기다 다 완전 올인했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데 부동산님들이 조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어. 그러면서 자꾸 가격을 속된 말로 막 후려치기시를 막 하는 거예요. 분명히 나는 얘를 갖다가 얼마에 팔 거라고 머릿속에 벌써 다 수익률 계산하고 했는데 거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냥 손님 있을 때 그냥 팔아. 요즘 경기 안 좋아. 요즘 이제 다들 멘트가 요즘 경기 안 좋아. 그냥 손님 있을 때 팔아. 이러면 뭐야. 마음이 심장이 쿵쿵쿵 거려. 야 진짜 그런가? 야 이거 팔아야 되나? 맞아.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데?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공도 그때 그 시절에는 또 초보실이 없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게 힘이 없더라고.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다가 조금 견뎠는데 어떻게 다행히 이제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까지는 다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. 근사치로 하나가 팔리면서 숨통이 탁 트여진 거예요.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팔리면서 네. 그러면서 아 한시름 놓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물건이 또 팔리 계약금이 또 들어온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계약금 받으면 다시 또 임장조사 이렇게 현장 가서 하고 또 낙찰 받고 또 수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머지 하나가 또 팔리고 그럼 그 돈 받아서 또 가서 또 입찰하고 또 이렇게 명도하고 그러니까 한 네다섯 개가 나중에는 얘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시스템처럼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지금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. 지금 뭐 그냥 하면 그냥 전화로도 그냥 명도 다 할 수 있고 막 언제 나가실 거예요? 뭐 이러면서 딱 해도 되고 여유가 있죠. 옛날에는 명도 이렇게 사람 내보내는 게 겁나니까 전화만 와도 저 낙찰자입니다 해서 전화 꼭 주십시오. 서로 협상을 이사 때문에 뭐 협의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네. 해놓고도 전화가 이제 갑자기 내 핸드폰에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잖아요. 그러면 느낌적으로 알아. 그 상대방 전화 걸 것이다. 근데 왠지 전화를 달라고 해놓고 왠지 안 받고 싶어. 막, 어우씨, 왜 전화를 했지, 나한테? 어우씨, 막 이러면서. 안 받고 싶은 거야. 알 것 같아요. 어떤 기분이지?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옛날엔 되게 저축하는 세대였잖아요. 그렇죠. 네. 대출은 되게 위험한 거다.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.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. 전 특히나 어머님이 말을 좀 잘 따른 편이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살면서 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인생 크게 금전적으로 힘든 게 없다도 있겠지만 제가 재테크 관련된 방송을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아 내가 레버리지를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여전히 대출은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맞아. 편견도 있고. 제가 좀 사실 답답하는 쪽에 분들이 이런 이제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에요. 아 맞아요. 아니 대출을 다만 천만 원, 이천만 원 땡겨올 수 있는 땡겨와야 일단 땡겨놓고 보아라. 저는 무슨 말이냐. 일단 땡겨놓고 봐. 일단 너를 보고 해준다고 할 때 땡겨놓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.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,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모아놓고 엄마한테 줘. 엄마한테 투자 엄마가 용돈을 주겠다 매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신용도가 괜찮으니까 은행에서 그래도 그냥 해주진 않거든요. 아무리 그렇죠. 그래도 그렇죠. 최소한 이 사람의 이 정도의 신용도와 뭐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걸 보고 해주기 때문에 네. 결국은 그걸로 갖고 내가 1억이면 한 달에 30 정도가 나가요. 대충 네. 대충 그냥 높게 잡아도 네.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거나 네. 재테크를 해서 했을 때 그냥 저의 그냥 간단한 생각은 내가 1억을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이상만 벌면 되잖아. 그쵸.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충분히 벌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을 땡겨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대출을 해주는 건 내가 신용도가 그래도 괜찮구나. 괜찮으니까 해주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네. 내 돈 갖고 할 수는 없어요. 내 돈을 1억을 만들어서 언제 해. 한 50 넘어야지 할 걸? 내 돈이 아니라 내 신용도를 풀어서 잠깐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한 이자만 잘 내면 되잖아. 그러고 나서 그거 갖고 재테크를 하면. 사실 그 재테크의 기본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. 그렇죠. 남의 돈을 갖고 활용하는 거.
거지.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됐던 게 갭 투자. 대출을 하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쵸. 전세는 이자도 안 내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건데 근데 사실 이 모든 존재 조건은 집값이 오른다. 오른다는 전제 조건인 거잖아요. 그쵸. 지금 사실 이 코로나, 이 국가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위기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집값, 부동산 모든 것들이 하락하는 장 만약에 진짜 이어진다면 사실 이 레버리지는 이제 부메랑으로 사실 잘못 돌아올 수는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감당해야 될 영역이지. 그죠. 이걸 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자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. 힘들다는 거.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도 지금 코로나 영향도 그렇고 경기적인 영향도 그렇고 네. 이제 부동산도 약간 이제 약간 하락세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네. 실제 실무에서 제가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거는 네. 일부 지역, 좀 핫한 지역은 아직도 엄청나게 뜨거워요, 지금. 뭐 서울의 일부분,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언제 많이 올라갔다가 또 정부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좀 하락세로 약간 이제 내려갔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 나는 집값이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부동산은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. 우리가 성공을 했어.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어. 난 인천이 너무 내가 내 고향이 인천이니까 난 떼부자가 됐지만 인천에서 살 거야.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? 응? 한양으로 가야죠. 그렇죠. 한양으로 가도 또 한양 중에서도 뭐 강남으로 가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지. 올라가면 올라갔지. 지금도 뭐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까 그런 갭투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내가 공부를 덜 하고 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부메랑처럼 온다라는 것들이 그런 거죠. 뭐 동탄 이런 데는 사실 어떤 뭐 남자분이 60채를 갭투자했다가 다 경매로 날라온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. 아. 실제 그 물건이 경매로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세가 2억이야. 근데 시세가 2억 1천, 2억 2천이야. 그러니까 내 돈 1천만 원, 2천만 원 넣고 전세 끼고 사는 거지. 그런 거를 살려고 할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2년 정도 후에는 반드시 내가 1천만 원, 2천만 원을 넣긴 했지만 갭투자로 했지만 2년 뒤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이상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갭투자를 해야 돼요. 근데 그런 확신이라는 게 뭐야? 어떤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다든가 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에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뭐 싸니까 한 천만 원 넣고 전세 끼고 사지 이렇게 해서 60채를 그분이 사신 거야. 결국은 지금 이제 회복세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분 거 물건이 나올 때는 보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이 한 500채 정도만 필요한데 아파트가 한 1000채가 넘는 죄송합니다. 한번 끊어 들어가겠습니다.